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대 13레벨 동일한 조건으로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골이 지금 풍선을 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박격포를 설치했는데 호그라이드로 조기에 차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미지에 입지 않고 방어할 수 있었고 박쥐는 한번 강전으로 정리를 해서 공격을 데미지를 줬습니다. 지금 풍선 터지면서 오른쪽 타워에 데미지를 입었고 지금 3000대 3100 비슷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마법사 다리 건넜고 미니페카 나왔습니다. 미니페카는 고블린 오두막으로 가운데로 유도를 해줍니다. 참고블린이 다리를 넘어가면서 박격포에 데미지를 주고 있고 지금 박격포는 프린세스 타워에 닿지 않기 때문에 에이스 정제를 뽑았고 에이스 정제에서 던지는 로켓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격포가 깨질 타이밍에 맞춰서 호그라이더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프린세스 타워에 데미지를 입으면서 오른쪽 공격을 들어간 게 지금 효과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 빼면서 크라운 하나 획득합니다. 미니페카 다리 건너오는 거 다시 한번 고블린 오두막으로 유도를 해줍니다. 지금 고블린 갱이 왼쪽에 방어를 안 나오고 광부가 가운데로 왔습니다. 박쥐는 마법사로 방어를 해주고 지금 마법사가 왼쪽 타워에 데미지를 한번 줬습니다. 이렇게 견제가 들어왔는데 지금 4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왼쪽 프린세스 타워에 로켓 한 번이면은 지금 1대1이 크라운 상태가 되는 상태입니다. 3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로켓이 4초 안에 떨어지겠죠? 굉장합니다. 지금 마법사 잘 들어갔어요. 900까지 떨어졌고 500까지 데미지 줬습니다.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미니페카 정리됐고요. 타워에 줄 수 있는 파이어볼 데미지가 250이기 때문에 파이어볼 두 번을 날려도 타워는 정리가 안 됩니다. 박쥐가 지금 발키리와 바바리안을 모두 정리해서 일단 파이어볼 한 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34 완전히 70이기 때문에 타워에 주는 데미지가 70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00 1300에 로켓에 1370에 마지막에 박격포 설치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호그라이더가 왼쪽 프린세스 타워를 공격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